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상위 1% 이내 분들이라고 맞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꼭 부의 기준은 아니고 네. 그분들처럼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라는 책을 쓰신 유경선 작가님과 함께 유대인 교육과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훨씬 더 많은 제도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좀 많이 깊이 있는 얘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에서 20년 차 직장맘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경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유대인 자녀교육에 답이 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대인 자녀교육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둘째가 작년 만 13세 때 이 책을 썼어요.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인식을 치룬 아이를 키울 만큼 키운 입장에서 썼는데 혹시 내가 잘 키웠을까? 그 의구심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런 우수한 민족의 교육 방법은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제 아이들을 키운 그런 과정을 일종의 복기해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정말 유대인이 그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민족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네. 진짜 우수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유대인들은 뭔가 금융, 뭐 정치 이쪽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문화, 뭐 스포츠도 있고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세계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유대인식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다면 훨씬 더 창의적인 인재로 어떤 글로벌 리더라든가 4차 산업을 주도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은 사실 일부 분야가 아니에요. 단순히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웬만한 그 IT닷컴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또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계 금융 경제를 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도 유대인이고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미국의 주요 방송사는 유대인이 창업하거나 지금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은 사실은 미국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범위가 어딘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유전학이라는 거 DNA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를 보고 유대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만 그 자녀가 유대인인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핏줄이었고 두 번째는 개종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DNA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그렇게 되면서 양부를 통해서 다 유대인의 자녀가 성립됐고 여전히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이 한 측에 있고 다른 한 측은 개종, 종교적 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하면은 저도 유대인의 그런 민족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꼭 핏줄을 근거로 한 민족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개종을 하면 그래서 실제 일본의 어떤 분은 유대교로 개종했고 또 남자분들이 왜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유대인과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제 그 자녀를 키우시고 만 13세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나라 자녀 교육과 유대인 자녀 교육의 차이를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차이는 조기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공부 외에는 딴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 아는 분은 그 외고를 통해가지고 한의대에 입학시킨 우리 동네에 주민이 계신데 그분은 딸아이를 외고에 차로 이동할 때 입에 주먹밥을 넣어주셨대요. 이 정도거든요. 아, 근데 보통 많이 해요, 요즘 그렇게. 네, 많이 합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는 단 1초도 낭비하지 말고 공부에 쓰라라는 것이 우리나라라면 유대인은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굉장히 노동의 교육, 경제 교육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몸소 집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 5살부터 부모의 어떤 그 집안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 가정의 교육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되면은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게끔 물론 가정 내에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밖에 나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은 오로지 공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경제활동이나 용돈교육이나 노동체험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조기에 독립하는 게 유대인 교육의 하나의 특징이고 이건 한국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서와 토론의 민족인데 사실 한국도 독서 엄청나게 이제 권장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시간만 나면 자녀를 책을 읽게 하려고 하고 책에 뭐 Y 시리즈라든가 엄청난 그 전집들을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자녀 거실이나 책 그 방을 거의 책으로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책을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같이 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같이 읽어요. 부모님이 자기 책을 읽는 거죠. 특히 토라나 탈무드 같은 건 평생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녀도 옆에서 공부하고 그 공부하면서 스스럼 없이 물어보는 거죠.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예시바라는 그런 도서관이나 그런 시나고스 이런 어디에서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토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거는 제 생각에는 유대인은 부를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한국은 왠지 그 뭐라고 할까 돈을 이렇게 너무 밝히면 좀 천박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산업공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왠지 이렇게 돈 내가 어디에서 난 돈을 벌고 싶어요 하면은 아 왠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없어요. 유대인은 돈이 선도 악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고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요. 죽을 때까지 자산관리를 하고 죽을 때까지 부를 추구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유대인이 아마 미국의 인구의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수백만밖에 안 되지만 200만인가? 그렇지만 미국의 기부액의 40%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그 만 13세 자녀를 직접 되었을 때 이런 사실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 이걸 아시고 좀 변화하게 된 자녀 교육이 있나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식으로는 이미 성인을 치렀지만 한국식으로 보면 아직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이 교육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론 바뀐 것도 있어요. 아,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얘가 자립해서 독립해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아, 사교육에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얘가 나중에 독립하는데 시드머니라든가 종잣돈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론 이런 것도 바뀌었고요. 근데 어쩌면 제 스스로의 변화가 더 커요. 저는 사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돈 버는데 관심 없어요라는 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공직자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돈?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삶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돈은 버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써야 된다. 예.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달라진 거 맞고, 아,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쵸. 은퇴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는 계속 추구하고 쫓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깨우친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깨우치시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근무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이 이제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커리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좋은 학교 가서 명문대 나와서 정말 최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 오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 아이 교육은 저렇게 시켜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상위 1% 이내 분들이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꼭 부의 기준은 아니고 네. 능력의 기준일 수도 있고 지식의 기준일 네. 수도 있고 기준은 너무 다양하지만 네. 하여간 상위 1%가 안 되죠. 300명이잖아요. 그쵸, 우리 그쵸. 인구는 5천만이고. 그런데 그분들처럼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마치 저한테 네. 왜 국회의원 안 하세요? 20년이나 일하면서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 자신의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누굴 쫓기보다는 네. 그 아이가 본래 태어난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하시는 뭐 학원을 뭐 다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학교를 등교시키는 과정에 정말 다른 건 신경도 안 쓰도록 주먹밥을 입에 넣어주는 그런 엄청난 교육열들 이런 것들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다르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는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순간순간 있죠. 직장맘이라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남들만큼 학원을 보내도 아 내가 이거 부족한 거 아닌가? 그쵸. 아 남들만큼 보내도 아 내가 혹시 신경을 덜 써서 애가 지금 이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아예 사교육을 안 시켰지만 사교육을 조금 시키든 많이 시키든 엄마의 불안감은 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회한? 네. 회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이제 공부 또 책도 쓰시면서 많이 뭐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 바뀌신 건가요? 저는 다행히 저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네. 보통의 부모님하고는 조금 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있었던 건 네. 제가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네. 과연 적정했냐. 네. 30년 전에 산 사람하고 지금 세대에 학원 세대에 태어난 네. 애랑 어떻게 동일시하느냐고는 좀 그건 무리고 그건 네. 문제가 있는 교육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 딸아이나 아들이 엄마 저 학원 가고 싶어 하면 저도 못 이겼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 있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학원을 간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다 학원으로 버스 타고 가고 하는데 나는 이제 혼자 뭐 집으로 오거나 뭐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오는 뭐 그 자녀분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왜 저는 학원을 안 가죠? 묻는 거예요. 아 그때 약간 그 생각을 해서 아 올 게 왔구나. 이제 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제 제 스스로 살짝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수영아 네가 학원에 가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라면 그럼 왜 학원에 가서 만나야 되니? 친구는 놀이를 하기 위한 거니까 딴 데서 만나도 되고 만약에 네가 그걸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함이라면 사실 학원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주는 건 아니야. 공부는 네 스스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애 손을 잡고 영등포 제가 사는 곳 근처에 풀림문화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풀림문화센터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애를 데려가서 홈패션을 가르쳤어요. 3개월 코스짜리. 제일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를 딱, 근데 그 첫째 딸아이가 키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한 4, 5학년쯤 그렇게 커 보이는 아이였는데 걔 손을 잡고 이제 문화센터에 갔더니 원장님이 저를 보면서 딸아이가 배울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홈패션을 배우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실은 얘가 배울 거라고 했더니 걔를 초등학교 4, 5학년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 키가 커서.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미싱을 이렇게 딱 돌려보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사실 미싱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래니까 그냥 했죠. 그냥 담담하게 했더니 수영아 이리 와 그러더니 너도 한번 밀어봐 해서 미싱을 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원장님한테 안심하고 맡겼죠. 그래서 그 일주일 뒤에 그 미싱을 사줬어요. 딸아이한테. 딸아이한테 사주고 그 딸아이가 한 세 달 과정에서 조그만 파우치부터 슬리퍼 그다음에 뭐 베개 필로 여러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딸아이가 그 둘째 남동생을 챙기더라고요.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렇죠. 무릎으로 막 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다 해지면 걔가 잘라서 재단해주고 그리고 뭐 무릎을 해진 걸 뭐 기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딸이 그렇게 초등학교 보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딸아이한테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안 보냈는데 그때 마침 그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음악 분야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전 사실 그 회사가 아직도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는 뭐냐면 딱 한 달이 악기예요. 자기 인생의 악기를 하나 골라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그래서 그 악기로 골라서 한 달 동안 딱 12회 가르쳐줘요. 그리고 12번째 강의 때는 연주회를 열어요. 그래서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12번을 통해서 이제 한 곡을 간단한 걸 연주하고 합주를 하거든요. 그 악기 하시는 분들 모여서. 그래서 딸아이는 플룻을 그때 했어요. 플룻을 했고 그 플룻으로 한 달 마친 다음에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들어와서 2, 3학년 때부터 끝날 때까지 했죠. 그때 사실은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왜 너는 피아노 학원 안 다니니? 왜 너는 플룻 레슨 안 받니?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상당 부분이 피아노 학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음정 박자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악기 레슨을 또 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도를.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영이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엄마 자기는 학원 가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왜 학원 안 다니니 레슨 안 받니라고 해서 근데 결국 걔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그 유료 음악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악기마다 예를 들어서 그 플룻 같은 경우는 운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운지를 하는 그 그림하고 그 실제 연주하는 그 동영상을 뭐 6천 원 하면 한 곡을 한 달 동안 뭐 30회 다운로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해내는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믿게 됐죠. 근데 결정적인 건 학교의 도움이었어요. 뭐였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담임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반에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공부 자기 할 만큼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영이가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말에 많이 자부심? 나는 학원을 안 다녀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지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교육 철학을 일정 반영해서 좀 적용을 시킨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유대인은 사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매의 눈으로 그 아이의 달란트를 찾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매의 눈으로 딸아이의 달란트를 찾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린 문화센터에 그냥 데리고 갔으니까. 아,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이가 선택한 건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살면서 이 재봉을 이 미싱을 하고 자기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의식주의의 중요한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면 얘가 나중에 독립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했죠. 그러시군요.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